2월 16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금이 좀 새로 업데이트 됐어. 아, 예전에 막 리액션 막 뽀또하고 막눈 뒤집고 했던 거는 이제 그건 이제 좀 이제 요즘 메타가 아니야. 예, 요즘 메타는 이제 좀 잔잔하게 가는 게좀 요즘 메타라서 잔잔하게 가겠습니다. 갑시다. 오늘 오슈에서도 좀 축구 소식이 조금 있긴 할 겁니다. 예. 워낙에나 좀 뜨거운 감자라서 귀여워. 아, 이게 참 어린애들이, 욕을 모르니까 아빠는 입에서 바보 냄새 나죠? 바보 냄새라는 이 진짜 순수한 이 표현이 너무 좋다. 얘딸 키우는 또이 재미가 이런 거구나. 애 커가면서. 아이, 참. 아, 근데 이거 좀 정서적인 측면에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애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애말 막으면서 쭈쭈 쭈쭈 하면서 이렇게 약간 자극시키면은 저러다가 갑자기 욕하는 거 아니야, 애가? 아이씨! 하면서. 좀 정서적으로 좀안 좋을 것 같긴 해. 너무 이렇게 약 올리면은. 7살 딸이래. 아, 7살이라는 나이가 원래 그때는 그냥 치트키가 있었어요. 웃음벨. 그 뭐냐면 이제 방구 똥에 자지러질 나이. 7살. 예. 방구 똥. 좋아 죽죠. 예. 축구협회에서 일단 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기로 했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졌어요. 뭐가 졌냐? 위약금을 우리나라에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돼버렸습니다. 예. 근데 국내 임시 감독을 누구를 앉히는 게 좋을까? 라인업이 굉장히 처참하다. 홍명보, 황선홍, 최용수, 김기동. 이름값으로는 홍명보, 황선홍 감독이 될 텐데, 그래도 뭔가 좀 이제 감독직을 오래 해왔던 경력적으로 본 다음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맞겠죠? 예. 역시 홍명보 감독이 제일 많은 투표가 이루어졌네요.
근데 좀 뭔가 이 해외파 감독을 쓰는 게좀 대한민국 축구가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외 감독을 쓰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이제 그 감독을 누굴 앉힐지 물색하기 전에 어떤 분이 맡으면 좋을지 홍명보 감독을 앉혀야죠. 예, 홍명보 감독하고 그러고 이제 또 좋은 분 이제 모셔와야죠. 예. 펩 과르디올라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게 좀 말, 좀 말이 좀 이상한가? 예. 펩 과르디올라 같은 그런 명장 감독은 예. 올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쵸? 예. 지단 같은 그런 감독은 얼마예요? 예, 그런 명장은 맡고 싶지 않다. 반찬이 너무 부실해서. 거기다 최근에 이제 국대 그, 저 선수들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쉰 반찬이겠죠? 예. 딱 한상 거하게 차려지면은, 예, 뭔가 좀 맛있어 보일 텐데. 정신이 바짝 드네. 팬더TV 갈수 있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정신이 바짝 드네. 비유 미쳤네요. 예. 알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두바이는 잘 사는 나라인데, 두바이의 신박한 돈벌이? 얼만데? 얼마? 오, 진짜 돈을 주네. 안 돼, 안 돼, 안 돼. 차 조심, 차 조심, 차 조심. 얼마인지 너무 궁금해. 두바이 잘 사는 나라라서. 기반 얼굴 필터 앱들 근황. 와,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분장을 한것 같기도 한데, 왼쪽이 오히려. 나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사람이 피부만 좋아도 외모력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 외모에서 피부가 한 절반은 하는 것 같은데? 그쵸? 피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자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좀 둔한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피부가 외모의 절반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야.
이제 여기 화장만 하면 이런 얼굴이 된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좀 얼굴에 군살 같은 거, 주름 같은 거 조금. 야, 진짜 드라마틱하네, 이건. 500달러짜리 그 폭죽이라고? 50만 원인데 500달러면? 뭐야? 아이, 꺼져. 낚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엠넷에서 뭐 오디션 프로그램 있나 봐요? 뭐 아, 워낙 TV를 안 보다 보니까. 억지다, 억지. 야, 옛날에 그 오디션에 나온 빌런들은 정말 그 순수 빌런의 맛이 있었어. 근데 이건 좀 억지 같아. 누가 노래를 저렇게 부르니? 저러다 이제 누워서 부는 사람 나오겠다. 강영욱 훈련사님 영상이 영어 자막으로 이 자막이 붙여져서 외국에도 약간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외국분들한테도 닿는데, 영상을 접한 외국분들이, 서양분들이 좀, 여성분들이 좀 좋아한다고 하네요. 여자들이 강형욱 같은 남자 좋아, 만나고 싶어 한다고. 가정에 충실하고, 또, 본업에서 또 굉장히 또 프로페셔널 하니까. 예. 이것도 억지야. 이것도 억지야. 여자분들 가슴이 작으면 좋은 점? 안 볼래요. 가슴이 작으면 좋은 점은 없거든요. 남자 입장에서 알고 싶지 않죠. 필요없는 정보. 네. 철저하게 우리가 TMI들을 조금 차단하고 사는 것도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집중력을 뺏기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쓸데없는 집중력을 예. 뺏지 않게 해드릴게요. 제가 장석의 클린스만 국대가 망했다. 국대를 망쳤다. 인상이 좋아갖고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리고
솔직히 클린스만 욕하는 거지. 뭐 별로 뭐 타격감도 없어. 외국인이라서. 이미 클린스만은 병먹금 시전했더만요. 아, 한국 수고했고, 앞으로 저기 응원하고, 한국 축구 그동안 내가 1년 정도 맡으면서 즐거웠어. 빠이. 그리고 거기 이제 댓글 못 달게 댓글 막아놨어. 감독으로서 이 커리어에 그러니까 좀 그런 명예나 이런 욕심이 별로 없나 봐, 그냥. 그냥 직업적으로만 생각하는, 돈벌이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정말,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튼 저딱그 말이 맞겠죠. 클린스만은 만나서 더러웠고 앞으로 보지 말자가 되겠죠. 예, 클린스만도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 참 인터뷰 스킬이 좋은. 유명무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이저 위약금을 본인 사비로 지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회장직 사퇴하면은 멋진 분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뭐 파쿠르 하는 분이야? 와. 뭐라는 거야? 영어권 나라가 아니네. 빨리 뒤지고 싶으면 나처럼 해봐. 당장 죽을 수 있다고. 왜 연출된 이런 장면에 여러분들, 예? 남성 호르몬이 또 이렇게 터지셨어요, 여러분들. 남성 호르몬 맥스치 찍네, 진짜. 예. 호르몬 작용 왔네, 여러분들. 연출된 거지. 예. 아, 스시녀니까. 일본 여자 진짜 좋아하시네. 뭔가 가정적이고 좀 계산적이지 않고 때묻지 않아 좋아한다는 거죠. 이강인. 지금 굿즈 같은 것도 심심찮게 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고, 광고 영상마다 이렇게 좀 불매운동 하겠다, 좀안 좋은 그 여론이 좀 많이 이렇게 후폭풍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주먹질은 하지 않았대요. 근데 확실한 건 어리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아까 오프닝 때도 진짜 질리게 얘기했지만 눈물의 오열의 기자회견 뿐이 그거 말고는 없다. 예. 그것만이 지금 살 길이다. 빠른 시일 내로 기자회견하고 선수 개인한테 이렇게 사과하고 뭐 간단하게는 전화 통화, 더 나아가서는 뭐 장문의 그 뭐 전화 통화가 좋겠다. 전화 통화로 얘기하고 본인이 싸가지 했던 행동했던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게 좋지. 그 보니까 유튜브에도 이강인 네, 대해서 그 인터뷰한 과거 영상들이 지금 재점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원래부터 싸가지 없던 놈이고, 원래부터 선 넘는 놈이다. 선을 많이 모른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제가 굳이 뭐 재방송에서 파고들고 싶진 않고, 조금 열받는 장면들도 좀 있었어요. 예, 요르단전 할 때 물병 세우게 하면서 근데 이러면 또 그 선수들 또 저격하는 것 같은데, 근데 손흥민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뭐, 욕 먹어야지. 요르단전 끝나고 나서의 모습이고, 그냥 허탈해서 그냥 가만히 이제 그 서 있는 모습. 예. 근데 그때 이제 요르단 선수들 와서 위로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예. 얼마나 아쉬웠으면. 예. 솔직히 코디 형이 주장이었으면 반으로 접혔지. 리더십 문제 맞다잉. 감정이 이게 쉽게 저 누그러들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예. 근데 이제 그 경기 끝나고 나서의 모습은 아닌데, 경기 시작 때, 예, 이 물병 세우기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우리가 그 저 갈등, 선수 간의 그 갈등 이슈를 알아버리고 나니까 이 장면이 졸라 얇았더라고. 그러라고 아마 이렇게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입니다. 예. 부금이 너무 찰떡이라, 예, 뭐, 너무 약간 좀 증오 이런 거를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라, 부금은 끌게요. 예. 참.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풀렸을 수도 있어. 예. 그 자리에서 이게 감정이 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뭐 좀 해맑게 물병 세우기를 하는 게 아닌가. 아, 쉴도 못 치겠다. 이제 이강인이 걱정돼. 왜냐면 이제 정리가 되고 있잖아. 클린스만 정리됐지. 정몽규 좀 있으면 사퇴하겠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예. 이건 이제 그냥 당연한 거고. 그렇게만 되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고, 이강인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뭐, 자국민들에게 진짜 외면받는 스타 플레이어가 무슨 소용이야. 선수 커리어로서도 이거는. 그치? 예. 빨리 기자회견 좀 하지. 뭐 하고 있는 걸까? 빨리 기자회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유퀴즈 같은데 나와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누가 유퀴즈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기자회견 열어야지. 그 선수들이 좀 보듬어 줘야지. 예. 저, 어리고 싸가지 없고 선 넘는 놈이었지만, 이게 세상에 밝혀짐으로써, 이게 이강인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 이재성 선수가 SNS에 올린 이 책에 나오는 글귀, 예. 책에 나오는 이 글귀가 또 다시 주목 이제 좀 받고 있어요. 결국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역시 사람일 테니까. 당신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예. 아, 참.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지금 다 똑같은 마음이야. 그 대표팀 내부에 있었던 일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서전 정도에나 실릴 수 있으면 그거면 되는 거지. 대표팀 내부에서 있었던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밖에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거는 사실 국룰이야. 그 안에서 그러면 부당한 일이 있었어도 그거를 다 함구하고 가야 하나요? 네, 맞아요. 좀 부당할지라도 함구하고 가는 게 좋아. 왜냐하면 뭐 단체, 조직 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야. 예, 함구하는 게 맞긴 해요. 그래야 예, 이게 외부적인 영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이제는 선수, 그리고 선수들을 보호해야 되는 축구협회도 서로 간에 비밀유지 계약서를 써야 될 판이야. 예. 그 소스 흘린 건 100% 축구협회에서 흘린 걸 거고, 돌아서 자기들한테 부메랑처럼 날아와서 질문이 날아올 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거고, 그래서 그 예상대로 질문이 날아오니, 네, 대표팀 싸운 거 맞아요. 사실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것도 굉장히, 예, 좀, 역겹죠. 예, 이미 자질을 잃은 거다. 예, 근데 거기에 뭔가 확실히 끌어내려야겠다. 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각인을 준 일이죠. 이 일 자체가. 예. 클린스만 안 친 것도 그렇고 클린스만 개판 친 것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예. 김태환 선수, 손흥민 SNS에 네가 제일 고생했다. 네가 제일 고생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네가 제일 고생했다. 말하고 싶어 죽겠을 거야 아마. 이렇게 티내는 선수들 있지. 이재성, 김태환. 이 선수들은 말하고 싶어 죽겠을 거야 아마. 이거뿐만이 아닐 수도 있어. 지금 3파전으로 나뉘었다며. 뭐 위초고로. 96즈, 96년생 그 파벌. 손흥민 이제 윗세대 파벌. 그리고 지금 막내뻘 애들 파벌. 이렇게 삼각구도라면서요. 아마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뭐 함구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 상황에서 뭐 나서봐야 욕이나 먹을 테니까 아마 좀 이런 방법 말고는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넘어갈게요, 그냥. 예. 뭐 이런 내용이고. 참, 이번 일 가지고 손흥민한테 주장의 자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마탱이가 간 사람들이죠. 예,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생각과 개인의 사상과 어떤 개인을 존중해주는 그런 추세로 모든 분야에서 바뀌어가고 있는데, 뭐 진짜 승질 같아서는 뭐 옛날처럼 진짜 줄 봤다 한번 갈기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손흥민이 예, 욕을 엄청 얻어먹겠죠. 그러니까는 예전처럼은 될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 화합과 리더십 그리고 선수들이 잘 따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어요. 예. 참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뭐 개개인의 역량과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선수 위치를 다 떠나가지고 국대팀이 이제 꾸려지고 경기를 앞두고 이제 큰 경기를 앞두고 이제 같이 뭔가 뜻을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게 K리그에 있는 선수건 해외파건 그런 거 없었어요. 예. 대표팀이라면 선후배 확실히 있고 깍듯하고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악용하는 선배들이 있으면 또그 안에서 예, 또 갈등이 터질 테고, 이게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잘해줄 때 대우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느껴야죠. 예. 재밌는 자료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2002년 대표팀. 예, 2002년 국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 2002년, 저희 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2학년이었는데, 그 당시 선수, 대표팀 선수들, 예. 예. 유니폼만 제끼고 보면은 무슨 강력계 형사들 워크숍 나온 느낌이에요. 그죠? 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 당시에. 이때로 간다면, 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라인업 보세요. 살벌해요, 살벌해. 예. 박지성, 이천수, 이영표, 강한 설기현, 리더가 있는 조직을 잘 안정환, 굴러가려면 그 밑에 강한 행동 대장이 있어야 예. 한다. 근데 한국대는 3단 포지션이 없음. 이을용의, 야.
저런 장면에다가 의미 부여해가지고 이번 일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그 어귀를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이 좀 많이 그 들어간 거라서 선동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넘기고요. 무튼 뭐 그렇습니다. 2002년생 그 2002년도 대표팀 예. 과연 깝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글이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래도 손흥민이 예. 좀 도유노 클럽 로열 멤버이기 때문이죠. 예. 동아시아계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계 어찌 보면 진짜 최고 존엄인데. 예. 도유노 멤버 로열 클럽이에요. 예, 진짜 손흥민 정도면은 기여도가 엄청나죠. 예. 월드 클래스이기 때문에. 근데 감히 PSG에서 저 스타크 플레이어들이랑 같이 축구 좀 한다고 어깨가 그렇게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하여튼 뭐 기자회견 빨리 열었으면 좋겠네요. 네. 카페 상어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예전에 그저 심해 관련으로 뭐 다루다가 상어는 사실 족밥이다. 상어가 영화나 이런 그 매체에 대해서 무섭게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상어가 뭐 굉장히 바다에서 만나면은 정말, 무서운 존재로, 마치 우리가 무슨 사자나 호랑이나 뭐, 그런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랑 맞닥뜨린 거랑 같은 이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다, 상어는 그냥 물고기일 뿐이다. 상어는 발길질 한 방이면은 뭐, 끝난다. 생각보다 상어가 순하고, 겁도 많고 그래서 상어가 나는 두렵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뭔가 저를 긁으려고 하는 건지 자꾸 이 상어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카페에. 예. 좀 카페에 상어맘들이 좀 있어요. 상어맘들. 예. 자꾸 상어글에 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이런 거 올린다고 해서 제가 겁이나 먹을 것 같습니까? 여전히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어가 쫓아오면은 발길질로 콧잔등 한대 후려갈기면 상어는 도망갑니다. 예. 그냥 정면으로 맞닥뜨려도 그냥 코에 땅콩 한 대면, 땡콩 한 대면은 도망갑니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예. 어? 그래픽이잖아. 게임이잖아, 게임. 저 진짜예요. 아, 게임이잖아. 그래픽이잖아. 이런 장면을 자꾸 이렇게 그 게임 그래픽, 이런 영화, 게임에서 자꾸 다루니까 상어가 무서운 존재로 인식된다니까? 게임 그래픽이잖아, 이건. 예. 네. 뭐가 무서워? 이거는 사냥 장면이고, 범고래는 무서워요. 예, 범고래는 무서워. 왜냐면, 범고래는, 상어보다 범고래가 왜 무섭냐. 실제로도 바다에서 서열이 더 높아요. 범고래는 지능이 있어서요. 범고래 개똑똑합니다. 예. 범고래는 인정할게요, 저는. 범고래는 한대 때리면은 복수하는 애들이라서. 예.
봐봐, 스킨스쿠버들도 이렇게 그냥 상어 옆에 있잖아. 예. 낚싯대로 그냥 봐봐, 후려 갈기면 도망가잖아. 예. 이거는 처음에 이거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만든 자료고, 저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어를 두려워하시는데, 저는 그 상어 실험하는 걸 봤습니다. 유명 해외 유튜버가 상어로 실험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전혀 그거 보고 나서부터는 상어가 족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람이 피를 흘리고 헤엄쳐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헤엄쳐도 상어는 그 냄새로 자극받아갖고 와가지고 안 물어요. 예. 소피나 돼지피랑, 소피 돼지피랑 사람 피랑 같이 똑같은 양으로 흘려보냈어요. 여기에 상어가 더 많이 보여요. 여긴 상어가 한 마리도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수십 미터 뒤에서 막 피냄새 맡고 와가지고 상어가 막 사람 문다? 사람이 물려서 죽는 경우는, 상어한테 막 잡아먹히는 경우는 바다표범이랑 헷갈려서 주먹이들이랑 뭔가 헤엄칠 때 모습이 비스무리해가지고 얘네들이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알겠죠? 상어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예. 자, 넘어갑시다. 아, 그냥 뭐 이강인 이야기로만 좀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좀저 주제 전환이 쉽지가 않네요. 예. 악인전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예. 아니, 이들이랑 동일 선상으로 이강인을 두는 거는, 근데 애초에 악인전이 뭐 공신력 있거나 뭔가 좀 그런 적이는 아니잖아. 그냥, 이거는 아니지. 예. 악인전에서 저, 아니, 저, 저, 마, 저도, 이제 마, 악인전에 올라가 있긴 한데, 어디에서 저를 내렸어요. 예, 어디인가에서 저를 내렸더라고. 예, 거기는 이제 사후 조사까지 하나 봐. 예, 제가 코인에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봤는지 지웠더라고. 거기가 어디였더라. 사후 조사를 좀 해주더라, 거기는. 예, 그래서 거기한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개인 협회, 맞아. 거기가 괜찮아요. 거기 개인 협회가 참, 레카 추천 좀 해드릴게요. 개인 협회 괜찮은 곳이에요. 사후조사 해줍니다, 거기는. 예. 근데, 그, 레카계의 그 최고, 그 대기업, 그 진짜 정말 믿을 만한, 정말, 정말 공익을 위한 곳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막여우 그리고 호갱구조대 이두 군데는 정말 예. 그두 군데는 정말 살아있는 예. 레카라고 하면 안될것 같은 곳이야 두 군데는 예. 그죠? 제가 그 아니 거기는 이제 좀 몸집 크고 정말 그센 사람들만 상대하는 곳이라서 저는 피레미죠 피레미 예. 기업 헌터.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악인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많이 좀 저기 됐네. 그좀 변질됐네. 고딩엄빠 4 출연자 오현실 이런 사람은 와 이런 사람을 악인전에 올리는 거 이게 맞나?
아니 무슨 기준으로 박제가 되는 거야 여기에? 그냥 일반인이잖아. 아 원래 그랬다고? 난 나름대로 좀 어떤 기준이 있는 줄 알았네. 코트님 가세현도 공익 목적입니다. 가세현은 공익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세 명이서 같이 할 때도 그 고소만 몇 개 당, 뭐 명예훼손 모욕 이걸로 고소만 몇 개 당했어요. 가세현은 사실 여러분들 도파민 채워주는 그냥 그런 정치 성향이 많이 기울어 있는 그런 적이지 거기가 뭐 공신력 있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예. 넘어가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좀 우파시구나. 예. 우파면은 뭐 가세현 좋아하는 거 인정합니다. 예. 태업은 뭐야? 태업 논란은 뭐야? 아, 패스 55개 중에 전반에 손흥민에게 패스 빵개, 후반에 3개 실하냐? 주먹 날렸냐 안 날렸냐의 문제가 아니다. 전날 손흥민이 먼저 사과까지 했는데도 시합날 일부러 패스 안 한 인성 파탄된 놈이라고. 자, 기회를 줍시다. 기회를 줘요. 그래도 치기 어린 시기에 온 세상이 나를 빨아주면 그거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 여기 몇 안 된다고 봐요. 제가 강인 맘은 아니거든요. 예, 저날 사실 수요일 날 저도 굉장히 그 소식 저 소식 접하고 나서 진짜 그 좀 방송에서 욕 잘 안 하는데 예, 욕짓거리 엄청 했어요 수요일 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내려갈 사람도 내려가고 다시 이제 좀 저 전력을 다져야죠. 예? 이강인 빼면 거기 누구 넣을 거예요? 어리잖아요. 어리면 그렇게 무슨 뭐 저기야 촉법 소년도 아니고 이강인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충분히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저 자리에 올라가서 광고 찍고 뭐하고 저렇게 어? 자기 능력으로 올라갔지만 그게 어디 혼자서 다 그렇게 한 일이야? 주변의 배려와 주변의 어떤 어?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들한테 그걸 생각하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유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요. 그런데 온 세상이 날 빨아주면 정말 그 미치는 거예요. 제가 카페에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이강인의 그 유명세나 이런 발톱만큼도 내가 거기에 근접하지도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빨리면 그 사리분별이 잘 안 된다고 남이 나에게 대하는 친절과 배려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해지는 수순을 밟을 수가 있다. 자칫하면 사람은 결국 되돌아본다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나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좀 봐줍시다. 예. 싸가지가 없었지만 그 싸가지 스노우볼이 이제 뻥 터졌잖아요. 솔직히 이제 그 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이강인이 이런 싸가지 없는 부분에 이제 뽀록난 게 약간 꼬수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SNS 저런 걸로 이제 약간 표현하는 거죠. 예.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은 선수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롯이 본인 혼자서 그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전혀 없는 얘기인가요? 제 이야기는? 이강인은 차출시키는 게 맞나요? 한 번 아닌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절대 지존이니 봐주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본인이 안 하겠다, 뭔가 더 엇나가겠다라는 의사가 여기서 더 없으면, 만약 그런 의사를 보였다면은, 예. 김민재도 뭐 하루 만에 철회했죠? 근데 만약에 이강인이 정말 여기서 더 엇나가버리는 그런 행보를 가게 된다면, 약 오르겠는데? 군면제 시켜줬지. 우리나라에서 이득 볼 건 다 이득 봤지. 국가 대표 팀 분위기 곱창 내버리고, 지 개인 커리어로만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나라를 저버리고, 뭐, PSG에서. 나 아니라고 봐요. 자국민에게 외면받는 스타 플레이어, 스타크 플레이어는 아무리 잘 나가도, 예. 메시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걸로 이제 마침표를 찍었듯이, 정점을 찍었듯이, 이강인을 한번 저는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넘어갑시다. 예. 맞는 말을 해도 우르르 몰려가서 악플 다는 사람 특징. 부모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양의 의무는 없습니다. 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무슨 RPG 게임 하듯이 캐릭터 생성하고 내 의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나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키워준 것에 대한 봉양의 의무는 없으므로 그런 걸 자식에게 바래서는 안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그런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그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네. 본인이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정신과 의사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악플 세례를 받았다고. 네가 뭘 알아? 네가 결혼을 했어?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애도 없고 결혼도 안 했으면서 대체 네가 뭘 아냐고.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얘긴데 이게 부모가 돼보지도 않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예, 경솔해 보일 수도 있네요. 예. 세상의 모든 일이 논리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맞아요. 예. 저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강인 이번 사건으로 놓친 돈들. 지금 오늘의 이슈가 계속 퐁당퐁당이 돼가고 있어요. 예. 이거 다뤘다가 다시 이강인으로. 이거 다뤘다가 다시 이강인으로. 지금 저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주제 전환이 오늘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예. 다룰 거면 한 번에 다루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맛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예. 예. 즉흥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예. 자, 이강인이 이번 사태로 얼마를 손해봤을까? 작년에 손흥민의 진행 광고는 영상 매체 광고 30여 건을 촬영했고요. 건당 대략 10억 정도의 비용. 예, 인스타 게시글 평소 차고 다니는 것도 광고 받아서 다 차고 다니고 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예, 스타니까.
인스타 게시글의 경우 유명 유튜버가 건당 천만 원 단위를 넘어가니 손흥민도 수천만 원만은 수천만 원 받는다는 가정하면은 작년 광고 매출 최소 300억 이상일 것이다. 이거 오피셜은 아닙니다. 거기에 행사 참여하면서 갈 때마다 수천만 원 수익. 저런 광고 홍보 행사비 최소 350억. 잡고 여기서 국내 소득세 50%. 뭐 에이전시 수수료 떼면은 최소로 잡아도 연에 한 150억 정도는 축구 선수 생활 외에 축구 선수 수익 제외하고도 그 정도가 된다. 예.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 근데 만약에 이강인이 헛짓거리를 안 했으면 손흥민이 국대 은퇴하고 10년간 저 광고가 짓건데 오히려 위약금만 몇백억 단위로 물게 생겼다. 1500억 이상을 벌 기회를 잃어버리고 위약금으로 300억 이상이 예상되니 약 2000억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한 셈이다. 아이, 근데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앞으로 선수 생활을 꾸준히 더 우상향으로 가져갈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근데 뭐 우상향으로 간다라는 가정하에라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 계산법이. 연 실수령 10억 달이 선수가 10년 이상 1500억 이상 벌 기회를 걷어차버렸다. 이런 얘기죠. 예. 아, 넘어갑시다. 이제 이강인 그만. 뭘 합격했다는 거야? 아, AI? 아, 그러네. 손가락이 붙어 있네. AI가 아직도 손가락을 잘 표현 못 하고 있구만. 손가락 이상하잖아. 손가락 붙어 있잖아. AI가 손가락을 왜 이렇게 인식을 잘 못 하고 이게 발전이 더딘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AI는 단면적인 것만 안 돼. 이거에 대해서만 알지. 이거에 대해서는 잘 표현하기 힘들대. 이 뒤에 입체적인 부분을, 잘 모른대.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거지.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아직 좀 더디다고 하더라고. 예. 단면적인 것만 이렇게 조금 학습하고. 근데 뭐,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얼마나 손이 이제 입체적이야. 여러분들. 이런 거. 이런 각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예. 넘어갑시다.